자, 이번에는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한 옵션.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추석 연휴 길어가지고 제 몸도 좀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요. 아, 맞아요. 아프지 맞아요. 않은 곳이 네.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처방해 주실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덕 처방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네. 운동 처방사 재활크리에이터 덕재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덕재쌤. 아우, 추석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6일 동안 이어진 긴 추석 연휴. 하지만 연휴 뒤에 찾아오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요.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피로감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 명절 후유증. 그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관절 통증,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손목이 찌릿하는 통증, 그리고 장거리 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건강한 옵쇼에서는 연휴 뒤끝 긴급 처방, 손목과 무릎 통증 잡는 운동법을 알아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아우 나도 여기가 아픈데 나도 여기가 결리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아, 운동 처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잘 푸셨을 것 같긴 한데 명절 후유증 있습니까? 명절 후유증이 아예 없다고는 못 하겠는데요. 근데 네? 평소보다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작년보다도 훨씬 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네. 그 명절에 뭐 집에서 음식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저는 음식을 또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가사노동을 하십니까? 했습니다. 손목이 아플 텐데요. 네? 맞아요. 이 가사노동 자체가 손목 네?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네? 명절이 아무리 간소화됐다고 하더라도요. 네? 사실 추석 준비하고 설거지를 많이 하면 손이 많이 사용되죠. 그렇게 되면 손목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우리 명절의 끝판왕. 전부치기죠. 전부치기 할 때 보통은 앉아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앉아서 많이 하게 되면 관절의 압박력이 증가하면서 무릎 통증이 증가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 장시간 운전을 하죠. 그리고 우리 차를 지낼 때 큰절을 하는 이런 행동들 자체가 무릎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절하다가 무릎이 아프신다는 분도 많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 우리 덕재쌤은 분명히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서 똑같이 네. 했는데 작년보다는 수월하다 하셨으니까 저희에게 긴급 처방을 빨리 내려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사실 이 긴급 처방을 네.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휴식이죠. 아니요. 쉬는 거. 그렇습니다. 네. 사실 휴식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휴식만 하면요. 또 관절이 굳습니다. 네. 관절이 굳게 되면 2차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짧아진 근육은 또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시켜주고요. 근육을 또 약해진 건 강화를 시켜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중에서 이걸 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또 안 나. 통증이 또 지속이 돼. 네. 그렇게 되면 또 꼭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손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목이 좀 아프다. 근데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게 괜찮겠지 이렇게 놔둘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명절 후유증 중에 손목 네? 터널 증후군이 있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보통 손목 통증 그리고 손가락이 많이 저리신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은 네? 이 손목에 이제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네.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의심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중에서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고요. 또 저린 증상이 밤에 심하고 특히나 이제 정중신경이 때문에 엄지, 검지, 중지의 통증이 조금 더 심할 수 있고요. 약지의 이제 좌우 느낌이 다르거나 아니면 잡을 때 힘이 떨어져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전문가들이 네. 아니라서 저 증상 중에 저게 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예. 하고 덕재쌤이 좀 확실한 맞아요? 자가진단법을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자가진단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손등은 이렇게 마주대게 할 겁니다. 팔꿈치랑 손목을 일자로 만드시고요. 어깨 네. 높이까지 올리신 상태에서 네. 자, 굉장히 간단하죠? 30초에서 1분 정도 있었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손가락이나 손목 쪽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 또
또는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잠깐만 10초만 있어볼까요? 네,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저리거나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네, 넉넉하시면 아니면 빨리 따라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목 아픈 게 좀 풀릴 것만 같은데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글쎄요? 분들은 네? 이게 응? 유연성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안 붙이는, 네, 안 붙는. 네, 그러신 분들은 네. 이 자가진단법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면 이제 손목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방이 이제 운동 처방이 필요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가슴 근육엔 두 가지 중에 이제 소흉근이라는 근육은 안쪽에 있는데 네. 우리 어깨가 말린다고 하죠. 이걸로 인해서 손가락이 저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소흉근을 풀 때는요. 자, 팔을 살짝 든 상태에서 겨드랑이 드는 게 아니고 살짝 앞쪽에 넣고 팔을 낍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팔을 끌고 올 거예요. 아, 우리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하는 많이 하는 자세.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압박이 될 거예요. 네. 압박이 되면서 쭉 좀 아플 겁니다. 예. 20초씩 3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대로 쭉 네. 있을 때 근데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게끔. 어깨 힘 빼고 네. 중요합니다. 네. 덕재 쌤, 근데 만약에 집에 마사지 볼 같은 기구가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집게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아, 잡고 네. 그대로 왔다 갔다 시키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도 도움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좀 잡아줘야 되는 좀 세게. 맞습니다.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쪽이 있기 때문에. 네.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자, 그 다음 네. 동작은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신경 스트레칭이에요. 네. 자, 팔꿈치를 다 펴시고요. 편하게 어깨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손목을 90도로 꺾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줬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실 건데 이때 네. 손목이 90도로 꼭 꺾여 있어야 돼요. 자, 쭉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대로 10개씩 두 세트 진행할 텐데요. 내가 이거 할 때 느낌도 없어. 네. 그러신 분들은 목을 옆으로 꺾어서 해보세요. 아, 이렇게요? 반대로 꺾어서 네. 하다 보면 좀 저린 증상이. 덕재쌤 여기에 당겨요. 이쪽에 당겨요. 네, 맞습니다. 쭉 당기는 느낌이고 저는 90도로 좀 안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맞아요. 네. 대부분이 잘 안 꺾이실 거예요. 네, 안 네. 꺾이신 분들은 억지로 꺾지 마시고요. 네. 되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네. 팔꿈치를 펴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팔꿈치를 네. 꼭 펴는 게 중요해요. 아, 네. 네. 그렇게 또 두 번째 동작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동작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 네. 동작은요. 등척성 운동인데요. 등척성 네. 운동은 재활 초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저 따라서 할 건데 손목을 쭉 내가 내릴 수 있는 만큼만 내리시고요. 반대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실 거예요. 손가락 네. 쪽이 아니고 조금 더 위쪽을 막아주시고 이 손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거고요. 반대 손은 막아줄 거예요. 네. 못 올라오게. 자, 이렇게 10초 동안 쭉 진행하시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위로 동일하게 막아주고 이 손은 당연히 내리겠죠. 네. 막아주고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찬가지로 좌우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아, 평평하게 놔두고요. 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때 근데 이거 할 때 네. 힘을 너무 세게 주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50% 아래 힘으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이렇게 세 가지 동작 알아봤는데 네. 그 외에도 선생님이 또 준비하신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화면을 또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갈라진 이 부위에 살짝 밑에부터 손목 부분까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때 특히나 손목 부분 쪽에서 너무 강한 압력이 있으시면 손이 저릴 수도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뒤집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만약에 공의 컨트롤이 어렵다면 그대로 지그시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펴주시고 일직선 펴준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제껴주십니다. 자, 제껴줄 때 팔꿈치가 굽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을 반대쪽으로 쭉 넘기게 되면 이쪽에서 땡김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쭉 다시 했다가 다시 머리 돌아오고 어깨 쪽으로 다시 잡습니다. 볼을 꽉 막아주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좌우로. 근데 이거 할 때 팔꿈치가 구부려져서는 안 돼요. 다시 쭉 내렸다가 위로, 옆으로,
옆으로. 할 때 아파. 그러면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잡아야죠. 네. 네, 무릎 통증이 자체가 네?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했을 때 네. 평상시보다 7배 이상 하중이 증가되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무릎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릎 통증이나 이제 시린 증상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염증의 신호 중 하나인데요. 네. 염증 신호를 무시했다가는요. 퇴행성 관절염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꼭 초기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중요한 건데요. 긴급 처방, 네. 무릎에 대한 긴급 처방도 해주시죠. 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두 번째는 레그 컬 운동, 세 번째는 네, 무릎 통증, 네. 스쿼트 자세. 자세 버티기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진행할 때는요.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거든요. 자, 일어나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그럼요, 네. 내가 잡을 게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안 잡아도 네.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발목을 끌어당겨 주실 텐데 네. 무릎이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한 다음에 그대로 발목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이렇게 네. 10초씩 2세트 진행하실 때 허리가 이렇게 꺾여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근데 이거 할 때 좀 흔들리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엎드려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햄스트링, 뒤쪽 허벅지 근육 강화를 할 건데요. 생각보다 여기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네. 집에 있다 보면 수건을 이용해서 하셔도 더 좋은데요.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발목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닥을 쓰면서 내 몸쪽으로 그냥 끌어당겨주실 거예요. 굉장히 네. 쉽죠? 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당겨주실 때 뒤 허벅지에서 힘이 네. 들어갈 겁니다. 아. 햄스트링 쪽에 네. 조금 더. 맞습니다. 네. 10개씩 두 세트 진행하실 텐데 자, 수건이 있으시면 뒤꿈치에 수건을 대고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겠죠?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네. 둘, 셋. 세. 여기 반대쪽도 네. 이제 해주면 좋은 거고요. 맞습니다. 운동도 하고, 네. 네, 청소도 하고. 세 번째 동작. 네. 네. 네, 세 번째 동작은 많이 아시는 스쿼트 동작인데요. 네.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릎에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깨 너비만큼 벌리신 상태에서요. 그대로 120에서 130도 정도만 되게끔 내려가 주십니다. 자, 이때 무릎이 모아지면 안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10초씩 버티는 거예요. 아.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올 땐 천천히. 2세트 진행하실 텐데 내가 네.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밖에 또 선생님이 준비한 운동 처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네. 폼롤러를 살짝 무릎뼈에서 살짝 윗부분 무릎뼈 살짝 윗부분에 갖다 대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실 겁니다. 조금 더 위로 움직여서 조금 더 허벅지 위로 내가 조금 더 앞을 나가고 싶으면 이 뒷다리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고 푸시면 앞이 조금 더 가해지실 겁니다. 허벅지 안쪽을 풀 건데요. 마찬가지로 뼈에서 살짝 안쪽 이 부분부터 풀 거예요. 이번에는 폼롤러를 세 번을 놓고 그대로 엎드려 주실 때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그대로 좌우로 이렇게 굴려주실게요. 좌우. 자, 어느 정도 했으면 조금 더 안쪽으로 와서도 자, 누운 상태에서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는 절대 떼지 않고 그대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버텨주실 건데 이렇게 버텨주시면 10초 하시고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이거 하실 때 만약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중단해 주세요. 네, 명절 후유증 네. 무릎 통증에 관한 처방 다 알아봤는데 덕재 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명절 후유증 탈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제가 운동을 이제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과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든 스트레칭이든 운동이든
나에게 맞게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네. 오늘 손목 또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덕재샘 한재덕 운동 처방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